몽골의 초원을 떠나 터키로 온 튀르크는 고향과 꼭 닮은 아나톨리아의 터를 잡았습니다. 슬라틴 씨,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제 얘기 들었어. bizim cirit hocaların cirit jokeylerinin bir tanesinin kaybedenin evine gidiyoruz. Cirit şampiyonası oldu ya. Şampiyonada kaybetti. Artık yemekleri onlar ısmarlayacaklar. 경기장에서 외곽으로 달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릿 경기를 했던 선수들과 마을 분들까지 모두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오스만, 하산, 샤메틴, 샤메틴. 아, 챔피언. 순박한 사람들만큼이나 소박한 마을 풍경. 동네가 생긴 이래 이곳을 찾은 한국인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를 보자마자 집으로 데려가시는데요. 길에서 몇 마디 말만 나눠도 초대할 정도로 손님 접대가 급진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 빵 만들고 계시네요. 엑맥, 화물, 화물, 벨에 이해제육, 엑맥 올라적, 비셔제육, 벨에 부러져육, 슈르타. 오, 엑맥 올라적, 이해제스. 벨에 라와시무즈 var bizim, 라와시. 판두르 엑맥. 터키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헬바라는 터키식 꿀타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우유를 섞어 끓인 후에 수십 번 치대서 얇은 실처럼 만드는데요. 우리의 솜사탕과도 비슷합니다. 헬바는 장례식 음식으로도 쓰이는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헬바를 먹을 뻔했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새끼 소가 오늘 타나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집 밖에 있는 외양간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집 안쪽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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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문은 익도르 안에. 설마 했는데 집 안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는 소가 첫 새끼를 낳았으니 자랑할 만하겠죠. 근데 아, 특이하게 그 집 안에 내부에 이제 외양간이 있네요. Evet, bizim genelde böyle oluyor. Evin içinde kapılar kapandığı için hayvanlar sıcağı da veriyor. Yakın olması daha için hemen dama ahıra bakmak için yanımız başımızda oluyor yani. 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필요 없겠네요. 집안에 소를 키워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이곳에서 소는 문지방 하나 사이로 한솥밥을 먹는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탄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가 탄두로예요? 아, 근데 지금 Tezek bu, tandırda bundan yakıyoruz, ekmeği pişirmek için hamur. Bunu yakıyoruz, ondan sonra tandır kızıyor kendisi. Sonradan geçtikten sonra biraz sürgücümüz var. Islatıp sürgücünden bir tozunu alıyoruz, temiz. Ondan sonra ekmeği yapıştırıyoruz tandıra. Ondan sonra pişiyor. Ha, sen al. Ver onu da. Tezek은 소의 배설물로 만든 뗄감인데 화력이 좋을 뿐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어 최고의 뗄감입니다. 탄드르는 유목민의 집인 게르 중앙 화덕이 변형된 것입니다. 튀르크인들이 몽골 초원을 살아가던 그 옛날부터 사용된 부엌입니다. 탄드르의 구울 에크맥을 반죽하는데요. 소금과 이스트를 넣어 하루 동안 발효시킨 후에
빵을 구워냅니다. 어디야? 그 전에 달궈진 탄드르를 아주 깨끗이 닦아내야겠죠. 탄두르무 geçti. O sürgücü vurduğumuz tandırın hisini alıyor, siyahını. Ekmekler his olmasın diye. 붙입니다. 원반형의 받침에 반죽을 얹어 최대한 얇게 만든 후 탄드르 안쪽에 붙여 구워내는데요. 남은 열기만으로도 빵은 쉽게 구워집니다. 빵은 터키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인데요. 특히 에크맥은 유목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구워 겨울 동안 이동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갓 구운 빵을 그 자리에서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도 오는 제김이니 앞이요. 오라이다 제김. 맛있어. 지금 태자야 geliyor. 롤라. 엄마 birlikte yedim mi sürdüm daha güzel olur. 어? 에너지 var ya. Bunlarla 3 tane yiyorum ben. 지릿 경기에서 진 사람의 잔치 덕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빵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시작해. 예부터 탄드르 연기를 숨기지 못해 혼자 먹을 수 없는 빵이 에크맥이었다는데요. 역시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이 헬바를 만들 때부터 먹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거든요. 맛있어요. 헬바이다. 다박 곰사탕 맛인데 끝맛은 빵이에요. 빵 맛이 나네요. 생일 카라멜. 비벨 아지. 아지. 이거 자.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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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알크스. 어느새 장난을 칠 정도로 허물없이 대해주십니다. 입안이 얼얼해요. 이 흥겨운 날 음악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잔치가 있는 날이면 늘 그렇듯 나팔인 주루나와 다볼리라는 북으로 흥을 돋웁니다. 터키에서 축하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총인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총을 막 쏘는데요. 터키 분들은 그 총을 막 한 번 쏴도 되나요? 조카 들려요. 아무나요? 뒷날대. 뒷날대. 에이란 줄 알아. 터비, 터비, 터비. 아니, 이랬대. 둘째 날이 이랬네. 뭐라고 썼나요? 총기 소지 허가서. 터키에서도 꼭 이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총을 소지할 수 있고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evet. Türklerde at. At. 네, 네. Avrat silah. Kutsal. 이 총이 종류가 뭐죠? 부 tüfek bizim Osmanlı'dan kalan. Ta Kore Savaşı'nda dahi kullanılan tüfeklerimizden bir tanesi. Bu orijinaldir. En az 100 yıllık bir eseri vardır. 1906 tarihinden itibaren. Ha, yok inne. Evet. Osmanlı. 아, 감사합니다. 오! 작품에서 연기할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모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저만 총소리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처럼 써봤는데요. 이거는 포부, 이건 실탄입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춤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낮에 광장에서 함께 어울려 췄던 이 지역 전통춤 바르인데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친목을 도모하고 연대감을 쌓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템포가 빨라질수록 동작이 격렬해지고 같은 동작을 맞추면서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잔치가 절정에 이르면 모든 총을 연발하며 용맹을 과시합니다. 아 정말 아 너무 즐겁고요. 아, 너무 정신없어요. 막 사방 총을 쏴야 되니까 막 정신없지만 그래도 너무 흥겨워요. 네? 네. 반대십니다. 아 예 예. 아, 예. 건강하세요. 여기 저 주인 아주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네요. 저기서 계속 저 바라보고 서 계세요. 주민들이 선물 하나를 건넵니다. 바이브루트 아티 스포르. 이 비록 말은 안 통하지만 여러분들 그 눈과 또 가슴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형제같이 진심으로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